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세례요한이 잡힌 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과 연결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잡혔다는 이 사실과 그 원인을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요한이 투옥됐다는 그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뒷부분에 가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관복음서가 세례요한의 투옥을 특별히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두 분의 사역이 독특한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선구자로 왔죠.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미리 그 사역의 길을 까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데 지금 그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소개한 메시아 이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제는 새롭게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공관복음서는 이런 구조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기가 특별히 의인들이 아주 크게 핍박을 받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이제 이후에 세례요한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구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들이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로 사명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간혹 TV를 통해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본다든지 뭐 배구 경기를 본다든지 아무튼 여러분 좋아하시는 스포츠 경기를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축구장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죠.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카메라 앵글은 오직 뭐만 비추죠? 공을 차고 있는 선수만 비춥니다. 골을 넣는 그 선수만 카메라는 계속 그 눈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경의 눈은 사명을 따라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한 구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이 공을 차고 있는 것을 성경이 눈이 비추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공을 이어받고 있는 예수님을 또 카메라 앵글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 예배당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편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디에나 계셔요.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특별히 사명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집중하십니다. 그것을 임재하신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여기 저기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눈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 이동하는 거죠. 그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모든
영육관의 환경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넉넉하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 그런 성령의 카메라 앵글에 잡힌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죠.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예수님처럼 가장 알맞은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일어서고 앉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일으켜 주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을 일으켜 주실 때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구름 따라 이동을 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짓고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에 우리 삶의 주인은 오늘도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 일어나자 가자 움직이자 지금 잠시 좀 설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을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4절 처음에 바로 나오죠. 따라 할까요? 때가 참에. 네.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함부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만세전에부터 세우셨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의 길을 먼저 닦았던 그 사명을 받은 요한이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뭐 하셨습니까?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 마음대로 갈릴리로 가셔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성경의 프로그램대로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고 있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의 사명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토록 예언되어졌던 구약의 모든 예언들과 또 세례 요한의 선포대로 이제서야 예수님도 자신의 때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렇게 되기까지 먼저 뭐 하셨습니까? 광야에 나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기도로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바로 알기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늘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 늘 내 손에 말씀을 펴서 읽는다는 거, 이게 내 영혼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죠. 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 분명히 나오죠.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론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읽었던 이 한 구절만 가만히 봐도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지 많은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계속된 실수와 죄가 뭘까요?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마음이에요.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성경을 하려고 하든지 아무튼 내 딴에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는 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실수투성이고 그 안에 많은 죄들이 범람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 시간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초대왕 사울 왕을 봐도 그렇고요.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중간에 결국 그 한계점에 다다라서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고 죄를 짓는 부분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꾸 내가 먼저 앞서려고 해요. 이게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나를 붙잡는 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이게 결정타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님은 우리를 제어하시기 때문에 실수를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은 늘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 교회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뭐든지 간에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기도가 어리석고 시간 낭비인 것 같죠. 하지만 사실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우리도 원하는 믿음으로서의 승리의 길에 이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이 사명이라는 공을 하나님의 때에 오늘 또 우리가 잘 차도록 합시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승리의 골을 넣을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셔서 오늘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로 말미암아 이 하루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